Nice Game TV.함께하는 롤바켓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당근 김문중입니다. 반갑습니다. 해피머니 함께하는 챔프 아이트자만 프로젝트 롤마켓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은 뭐 안 오시고 계시겠죠. 자, 일단은 1경기는 저 혼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롤마켓은 해피머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피머니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화면 잠깐만 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그브랜드 클릭하셔서 왼쪽 하단에 해피머니로 아이패드 충전하고 아이패드 미니와 해피캐시 선물 받자 클릭하시면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그 오브 레전드 즐기실 때 챔프 사는 RP를 해피머니로 충전할 시에는 자동으로 응모가 돼서 아이패드 미니와 해피캐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벤트 기간이 끝이 났네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해피머니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벤트가 계속될 때까지 여러분들 해피머니 사랑해주세요. 자, 오늘의 할인 상품 그러면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가 아니죠? 리그 오브 레전드 들어가시면, 여기 상점이 있어요. 상점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챔피언, 한 다음에 할인 중 누르시면, 이번 주 할인 챔피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블라디미르 아칼리 자이라가 아마 오늘, 블라디미르 아칼리 룰루가 오늘까지 할인일 거고요. 자이라 바로스 모르가나가 지금 오늘 이제 어제 따끈따끈한 아마 할인 챔프일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여드릴 챔프는, 아, 제가 아칼리 구입하라고요? IP가 없어요. IP도 없고요. 누구 때문에 다 갈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거지입니다. 자, 블라디미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챔피언, 역시 저의 모스트죠? 여러분들, 블라디미르입니다. 진홍빛 사신, 마법사의 원걸입니다. 여러분들, 블라디미르 하면 역시 흡혈 모기, 모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스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핏빛 계약! 블라디미르는 추가 체력 40당 1의 주문력을 얻습니다. 이 말은 즉슨 블라디미르는 체력만 올려도 주문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문력 1당 1.4의 체력을 얻습니다. 이건 또 주문력이 올라가면 또 추가적으로 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력을 올리던 체력을 올리던 따라와서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주문력과 체력은 하나인 거예요, 블라디미르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수혈입니다. Q 스킬. 블라디미르가 간단해요. 대상의 체력을 빨아오는 거예요. 빨 때 딱 꽂아서. 그렇죠? 아주 간단합니다. 사기예요, 사기. 예? 흡혈이 된다는 거예요. 자, W입니다. 피해 운동이. 피해 운동이 뭐냐면, 땅으로 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맞지도 않고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대신에 상대방의 이속을 느리게 하고요. 그만큼의 체력을 또 피 운동에서 나올 때 흡수합니다. 생존기로서 아주 유용한 스킬이고요. 상대방에게 슬로우를 걸 수 있는 또 CC기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킬 선혈의 파도입니다. 블라디미르가 주변에 피를 쫙 뿌려요. 근데 이게 스택이 있습니다. 스택. 4스택을 항상 유지하면 이 4스택만큼의 상대에게 추가 피해를 더 줄 수가 있고요. 대신에 체력이 본인의 체력을 어느 정도 소모합니다.
그리고 체력 재생 능력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 스택을 쌓고 선율레파도의 스택을 쌓고 체력 회복 물약을 마시면 추가적인 체력 회복 효과를 얻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스킬이에요. 블라디미르에 대한 건 뭐 제가 빠삭하죠. 제가 모스트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혈사병입니다. 이게 또 블라디미르의 한타한테 정말 꽃과 같은 스킬이죠. 블라디미르가 목표주로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딱 맞으면 애들이 빨개져요. 대신에 그 빨개지는 동안 이 혈사병을 맞은 동안에 추가 피해를 얻습니다. 이 동안에 공격을 하면 막 추가 피해를 얻어요. 그리고 이게 빵 터집니다. 아, 물론 터질 때 자체에 그 임팩트는 없어요. 하지만 한타에서 요거 맞고 애들이 우리 같은 편들이 빡빡빡 때리면 추가 피해를 얻는다는 거예요. 뭐 끝나는 겁니다 인생. 대단한 거죠 블라디미르. 내 몸 안에 흐르는 것이 결국 내 몸 안에 흐르게 될 것이다. 네 몸 안에 흐르는 것이 결국 내 몸 안에 흐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뭐 개소리 같지만 여러분들 뭐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진리죠 여러분들.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하지만 잘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챔프예요. 저의 모스트라는 거 다시 한번 증명이죠. 가장 많이 예. 저의 모스트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습니다. 52.4%로 승률이 이 정도 되고 있어요. 블라디미르입니다. 헤이데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블라디미르 가죠. 바로 타. 저봐. 에? AP 일반 AP 가고요. 왕눈에는 역시 최댄눈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칼피 그리고 역시 레전더리 스킨을 사용해줘야죠. 블라디미르는. 아칼리 있으신가요? 아칼리 있죠. 아칼리 하셔야죠. 전 아칼리가 없어요. 샀어요 그러면? 살 수도 없어요. IP가 없어요.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으로 충전하셔야죠 그러면. 해피머니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카메라 아직 진짜 열지 않았는데. 그거 아세요? 몰골 왜 이래? 아 자다 왔어요. 전화 받고 숙소에서 뛰어왔습니다. 떡진 거 봐. 떡집 차렸네 아직 이제. 아 씻어야죠. 이제 IM을 또 깔끔하게. 일단 또 씻어야죠 빨리. 머리 무슨 기름이 우리나라 산유국이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형적인 여러분. 유치한들 전멸? 전멸입니다. 유치한, 언제쯤 유치합니까? 남자는 블라디미르 전멸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한타 이니시에이팅도 가능해요, 블라디미르는. 유치한, 언제쯤 유치합니까, 여러분들? 뭘 언제쯤 유치해? 쌍팔년도입니다, 그거. 블라디미르의 유치한 쌍팔년도예요. 카페디도 있네? 예, 네, 카페디 꺼달라고 밖에서. 아, 근데 마이야, 왜? 트롤 하고 있어. 카페디 마이는 진짜 한타에 관심 없는 마인데? 그러니까 백도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 진짜. 상무원 배워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 뭐 저는 가도록 하죠. 아, 못 쓰기 때문에 뭐 대충 해도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어제 아침 6시 40분까지 한잔 하셨나? 어? 블라디미, 아, 참, 나와 또, 이거, 아, 다이다이 뜨자는 건데. 여러분들, 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지 않아요. 지지 않는, 이길 순 없는. 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진 않아요. 아, 정말, 손싸움이죠. 근데, 일단 스킨에서 제가. 마이 대 마이야, 어떤.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스킨에서 제가 이겼고요. 그리고, 유치아, 언제쯤 유치합니까? 아, 이분 잘 모르시네. 블라디미 아직 좀 덜 해보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야, 그레이브즈 소라카 조합도 오랜만이네요. 예, 네, 그보 소라카. 요즘에 소라카가 슬금슬금 소라카가 서포트로.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신스킨도 나왔죠? 예, 네, 맞아요. 저는 물론 구경은 못했습니다. 쾌간지. 아, 일단은. 근데 블라디미르랑 이건 좀 달라요. 원기의 복근을 두 개와 똑같구만. 네, 바로 이게 세 개 딱 가지고요. 의식이죠, 이거는 이제 의식 위치. 이렇게 딱 위치 이렇게 해주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네. 이렇게 가지고 손을 좀 볼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고요. 좋네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아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쌍방울 이거 쌍방울은 최대는 25. 그쵸? 5초당 차이 이렇게 5초, 1초에 5씩 차는 거예요. 굉장한 운이죠?
버티기 모드인 이 블라디미르와의 손싸움에서는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세경 모드. 그렇죠. 세경 모드는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따. 렉이 좀 생겼죠. 그렇죠. 됐죠. 잘 풀렸네요. 늑대 먹고 출발해야죠. 자, 상대를 좀 보고. 자, 저 간을 봐야죠. 생선까지 간 봤다고 무드락! 아, 괜찮습니다. 에, 좋죠. 좋습니다. 자, 이거 바뀌었죠, 여러분들? 아시는 거 아시겠지만. 미드, 컴온. 임배. 안 왔어요. 안 왔죠? 블라디미르, 아! 토랑방패! 쫄이죠, 쫄! 쫄이죠. 저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이 피가 다 짐의 것이란 말이지.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늑대 안 먹나? 리치킹. 먹어야죠. 40초 먹어야죠. 제가 맷집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체력 회복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빨리 먹자. 나 죽겠다, 얘들아! 나 죽겠다! 안 죽어요? 안 죽죠, 당연히. 경험치를 같이 먹었기 때문에 좀 손해를 봤네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 금방 차요, 이것도. 왔죠? 블라디미르? 물량 안 먹습니다. 어차피 체력 재생이 있기 때문에. 파괴단 블라디미르. 아, 정말. 언제 쪽 블라디미르인지 모르겠네요. 마차 하나를 포기하고. 되게 푸시하네요. 질 수 없어. 질 수 없다. 도란, 왜 도란마패를 갔을까요? 글쎄, 이게 지금 딱 보니까 딱 봐도 저격하시거든요? 저격인가요? 저격치고는 퀄리티가 워낙. 왜냐면 지금 마스터 2에. 어, 그냥 피웅정이를. 뭐 하나요? 커피디. 서로. 아, 경험치 먹었어요, 근데, 블라디미르. 좋죠? 3레벨이죠, 저? 네. 끝났죠, 이러면. 끝났습니다, 이거. 게임 오버. 이 하나도 안 아파요. 풍타워도 아픕니다. 미니언을 다 맞아, 지금은. 조심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2레벨, 3레벨 때는 미니언이 짱짱맨이시기 때문에. 따. 3레벨 파도 없어가지고, 플레이하기가.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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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딱, 딱, 실수!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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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긴다, 이거. 딱, 딱. 딱, 딱. 접어! 딱. 접어! 못 들어야지. 딱. 저는 접어 안 썼죠. 제가 유리한 겁니다. 딱, 딱, 딱. 딱, 딱. 딱, 딱, 실수를 못 먹어. 딱, 딱, 딱. 딱. 됐어요? 이겼습니다, 제가. 중요한 건, 실수 차이가 안 납니다. 아, 진짜? 네. 보세요. 12개, 10개. 진짜, 기묘하다. 블라디미르를 막타먹기 진짜 힘들어, 블라디미르라는 챔프가. 죽었네. 김동희! 점화 서면의 파도! 안 써도, 안 써도 죽었네. 클라스죠, 이게 바로. 아, 블라디미르 함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AP, AP 마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체력 보세요. 이를 지금 남발한 결과죠. 블라디미르 많이 안 해보셨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가면 이제 쫄죠. 디나이죠, 이제. 쫓아가서 방을 빗발았으면 이겼는데? 쫓아갈 수가 없어. 같은 이속이기 때문에 쫓아갈 수가 없죠. 저는 이제 전멸이 없기 때문에. 딱 이게 바로 이게 그 클라스죠. 딱 지금 상황 판단해서 쫓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 이제 집에 갔을 거기 때문에 이제 쭉쭉 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승리는 제 눈앞에 있습니다. 6레벨 먼저 찍고요. 그럼 나 이제 질 수가 없죠. 왜냐면 이게 지금 미러 게임이기 때문에, 미러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 나면은 질 수가 없습니다. 뭐, 막타는 이제 뭐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잘 먹어주고요. 이제 집에 딱 가면은 얘네 이거 손해보고, 6레벨. 그 다음에 바로, 이거는, 정령 영상을 먼저 가는 거 어때요? 아, 그거는 완전 오바 중에 상대 템으로 볼까요? 주문력, 증포여고서 갔죠? 이러면은 구치기를 가야죠. 방출의 마법봉. 이거에 딱 이거 가주면
끝났습니다, 이거. 제가 템에서 일단 이거 이기고 들어가면 질 수가 없어요. 이제 6렙 될 거거든요. 도란 방패가 완전 실패네, 이건. 이분은. 요즘에 블라디가 흡종을 과정으로 안 가더라고요. 네. 선 워머그를 많이 하는데, 선 워머그는 확실히, 뭐랄까, 이, 궁극기가 데미지가 약해요. 선 워머그를 했을 때는. 굉장히 기괴한 가면을 일단 가겠습니다. 같은 블라디이기 때문에. 블라디 대 블라디는 흡종이 개좋대.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지금 상대가 중패고도 일단 먼저 가서. 오! 아, 기맞춰. 블라디 모스트입니다. 5레벨이지, 아직? 21판으로 모스트라고 얘기하기에는. 아니, 시즌2까지 합하면 만 대략 1000판 될 거예요. 뭐 한참? 자, 이정이 그러면 어디 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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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4스택을 순서 유지하면서 상대 물약 빨고 4스택 유지하고 있는데 물약 이제 두 개 남았고요. 푸시력은 제가 더 좋죠? 제가 지금 시즌3에서 가렌 한 200... 210판? 211? 211? 나온 것 같다. 압박 당하죠? 레벨 차나서. 4스택 유지하면서. 선혈의 파도 4스택 유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4스택 유지를 하면은 추가 데미지와 함께 체력 재생력이 늘어납니다. 데미지가 차이가 많이 나요. 3, 2, 1. 지금 제가 2킬을 쓸 수 있는 타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같이 써주고. 제가 이제 이겼죠? 뒷싸움에서. 저 이용 이렇게 맞고, 딱 이깁니다, 이거. 미러전이기 때문에. 초반에 지금 꿀 빨았다고 좋아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거 궁 쓰고 Q, EQ면, 궁 EQ면 끝나는데? 아니. 점화까지 왔어요. 무조건 잡아, 무조건. 아, 무조건 잡아! 나도 있어. 뭉치고 있어요. 야! 아, 니, 뭐야, 우리 마이? 오면 잡는데? 와, 너무하네. 일부러 안 온 것 같죠, 카피디? 가면 잡을 수 있죠? 카피디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빅토르! 어시없네요. 정글 차이, 딱 한번 쳐주면 카피디 약간 압박받죠? 미드가 특패라는 걸 제가 간과했네요. 아, 미드가 특패였는데.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마가 신발 갖고. 아까 딱 그 데뷔지 때 진짜 궁 EQ 점화 따다닥딱 쓰면은 잡았을 텐데. 근데 이제 제가 궁을 쓰는 순간 상대가 무조건 W를 써서 피해요. 그, 이 타워 뒤로. 블라디미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블라디를 많이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죽을 것 같다면 무조건 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추기가 쉽지 않죠. 타임 한번 노려봤는데. 투패의 운명 때문에. 기형하면 나왔네, 저쪽도. 그냥 킬 줘가지고. 이 없죠? 없습니다. 나 저에게 선택권 있죠, 여러분. 이제 제가 이가 없기 때문에 뒤로 살짝 빠지고 있을 때까지 제가. 쟤는 이제 없죠? 그럼 이렇게 싸. 와, 소라카이 힘들어. 가본다고. 피하라고. 굿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어요. 어차피 그 마이너 CC가 없기 때문에 거리만 안 줍니다. 미신 같은 거면 제가 뒤로 쭉 빠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똑같은 템으로 가면은 라인 데미지 좀 지루해야지. 지지, 그냥 말로 지지 않는 싸움이네. 그렇죠.
아까 그, 아, 1층만 앉아서 제가 그냥 압도하는 건데, 이렇게 키를 줘가지고. 세 명이 와서. 3인갱 온 거잖아요? 그쵸. 분명 이쪽으로 아니고. 네, 보수로 가네요. 운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죠. 마이똥 지전이네요. 아군이 다녔습니다. 있었어요? 자, 지금 이제 궁 익히네요. 아, 지금 점화가 저거 좀 있으면 들어오는데 이 딱 피운동이 없을 때 타이밍인데. 그죠? 전멸 궁 익히 점화 따다다다닥인데 이거 딱 지금 피운동이 없을 때. 아, 다 체력했어. 체력해보겠어. 지금 안 되죠. 네. 가래는 그렇게 하면 잡을 수 있어서. 적피 있으면 딱 저거는 전멸 Q E 점화궁 빠바바바 이런데. 근데 비용대가 없으면 잡을 수 있지 않나요? 궁극기를 맞으면 그 상태에서는 스킬 추가 데미지 들어가니까. 피웅덩이 한번 쓰게 한 다음에 피웅덩이 한번 쓰게 한 다음에 쓰게 하기 쉽지 않아. 지금 은사리네. 은사리지 지금 궁하고 이건대로 지금 점화 궁 QE 맞으면 아, 궁 점화 QE 이게 따사다닥 맞으면은 그냥 죽기 때문에. 와드가 없어서 어제 적 마사이를 죽여서 운명이 있어서. 아! 턴드 맞았어. 이거 좀 큰일 내. 서로 먼저 보내려고. 아, 돌아가 해줬다. 아, 지금도 저것도 11레벨 딱 궁 2레벨 딱 찍으면 딱 킬 각인데 지금 블라디미르 밀어전 진짜. 토 나오죠? 아, 지금 서로 마찬가지예요. 제 원콤 지금 서로 딱 그 차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원콤 나오는 체력 요 반 이하로 살짝만 깎으면 궁 점화 QE가 딱 다 들어가면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마이 형 마이 한번 와봐요. 우리 지고 있나요 지금? 지고 있죠. 와, 왜 지지? 자, 먼저 11레벨 됐어. 지금이야. 궁 점화 QE 하! 하! 와서 피웅덩이만 빼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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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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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이 빠졌고 점화 QE 빠바바 잡긴 잡았는데 운명이 왔네요. 잘했어요. 잡았어요. 오! 또 갔어요. 물론 죽진 않겠다. 어, 빅토르 캐리 나오겠네요. 제가 평타만 쳐줘도 스마트 키만 썼어도 훨씬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죠. 흡총에 흡총? 지금 딱 흡총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신발 가야 돼. 이속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신발 딱 가주면 질 수가 없는 템이 완성됐네. 와드 그리고 이거 하나 팔고요. 이제는 와드 딱 와드 물약 세 개, 와드 두 개, 나머지 다 물약. 왜? 아, 오케이. 질 수가 없어 이제. 아니 체젠 가고 뭐 갔는데 물약을 왜 이렇게 많이 사? 됐습니다. 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상대가 이거 딱 보면은 얘는 진짜 지금 큰맘 먹었구나. 아니 흡총에 체젠 룬에. 자, 얘 거의 너일 때예요. 물약 아홉 개? 예. 그럴 거면 차라리 주문력을 가지고 물약 아홉 개 살 거면. 아닙니다.
왜냐면 보시면 이제 이제부터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이 물약의 힘이 나옵니다.